안녕하세요. 미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자동차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사무실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입주가 진행 중인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의 임장 영상이고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두 군데 현장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3층입니다. 드라이브인 호실의 분양가는 지하층이 가장 저렴하고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다가 보통 지상 3층부터는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지하 2층부터는 섹션 오피스와 주차 공간을 공유해서 그런지 차량이 많아지는 모습이네요. 이제 수도권에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큰 규모로 입주된 하남 테크노밸리 유원으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현장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테크노밸리 유원은 작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3층부터 10층까지 드라이브인이 가능합니다. 하남에서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희소성이 있어서 제조형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실은 두 칸을 모두 사용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었네요. 크기는 전용 80평 정도 됩니다. 뒤쪽에 화물 엘리베이터와 주차 공간이 있네요. 복도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최대 6m가 나옵니다. 테크노밸리 유원의 조감도입니다. 연면적이 63빌딩의 연면적의 1.6배입니다. 서울과 근접한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로 하남 테크노밸리 유원이 있다면 이와 맞먹는 규모의 또 다른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는 구리갈매에 있습니다. 구리갈매에 여러 현장이 있지만 드라이브인의 가장 최적화된 현장으로 금강 펜테디움 IX타워가 있습니다. 두 현장의 구체적인 비교를 이제부터 해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대지면적은 테크노밸리 유원은 9,854평, 금강 펜테리움은 9,409평입니다. 연면적은 테크노밸리 유원은 지하, 지상층을 모두 포함해서 81,693평으로 63빌딩 연면적인 53,345평의 1.6배가 됩니다. 지상층 15층의 연면적은 61,706평이고요. 금강 펜테리움과 같이 10층으로 환산을 하면 43,137평이 나옵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총 연면적은 52,393평에 지상층의 연면적은 37,815평이 됩니다. 테크노밸리 유원은 주차대수가 1,545대, 호실수는 900호입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1,344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호실은 907호입니다. 드라이브인 호실의 층고는 테크노밸리 유원이 5.4m이고 금강 펜테리움은 6m가 나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부피와 중량이 큰 중장비를 활용하는데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업무형인 섹션 오피스는 테크노밸리 유원이 층고가 4.2에서 4.5m가 나오고요. 천정구는 2.8m입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층고 3.9m에 천정구 2.9m로 층고에 비해서 천정구는 꽤 높게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층고는 바닥 슬래브부터 상부층 바닥 슬래브까지의 높이이고요. 천정구는 바닥 마감부터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뜻합니다. 바닥 하중은 테크노밸리 유원은 최대 제곱미터당 1.5톤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2.5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바닥 하중이 1.2톤이고요. 5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은 드라이브인인 4층의 평면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유원은 한 층의 총 면적이 4,313평이고요. 한 층의 호실은 70호, 주차대수는 74대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10층까지이고요.
복도 폭은 6m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램프의 폭은 7m가 나옵니다. 금강 펜테리오 마이엑스 타워는 한층의 총 면적이 4490평 나오고요. 한층의 호실은 64호, 주차대수는 133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층까지가 가능하고요. 복도 폭은 8m 이상의 광폭 통로로 설계가 되었고요. 대형 차량 간의 양방향 통행이 수월합니다. 램프 폭은 8.6m로 광폭 드라이브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한눈에 보시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가 가능한 업체의 수요 분석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